모두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 우한발 폐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바람에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공부하는 도중에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상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43페이지 사자자의 보살 일출처 이시에 열의 사자지자의 중보묘화와 윤대기패와 급제호유의 여시일체장엄구 중에 일일각 출불찰 미진수 보살 마하살 아니라 그때의 열애의 사자자에 있는 온갖 보배로 된 미묘한 꽃과 자대와 계단과 섬돌과 모든 창문 등 이러한 온갖 장엄구에서 낱낱이 각각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앉으신 사자자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세계의 작은 먼지수처럼 많은 보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진실로 사자자가 온 법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자가 이제 시방 세계와 또 부처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낱낱이 작은 먼지가 일체의 시간과 또 공간을 두루두루 다 이제 머금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 먼지 속에 시방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법성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방 세계에 있는 그 모신들 또다 나타나지 이제 않겠습니까? 이 작은 먼지 같은 많은 보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보살들도 그의 여외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자는 곧 이제 시방 세계고 또 전부이며 또 시방 세계는 곧 사자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보살들의 이름. 김영왈 해해자재신통왕 보살 마하살과 내음보진보살 마하살과 중보광명계 보살 마하살과 대지일용맹해 보살 마하살과 부사이공덕보지인 보살 마하살과 백목연하계 보살 마하살과 금념원만광 보살 마하살과 법계보음보살 마하살과 운음정월보살 마하살과 선용맹광명당 보살 마하살이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유중 다 불찰 미진수가 동시 출현하니라. 그들의 이름은 해해자재신통왕보살 마하살과 내음보진보살 마하살과 중보광명계보살 마하살과 대지일용맹해보살 마하살과 부사이공덕보지인보살 마하살과 백목연하계보살 마하살과 금념원만광보살 마하살과 법계보원보살 마하살과 운음정월보살 마하살과 선용맹광명당 보살 마하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살들이 상수가 되어 수많은 부처님 세계 티끌수 같은 이들이 동시에 출현하였습니다. 이 함경은 자주 말씀드리는 말입니다만은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아주 큰 경전인 것입니다. 이는 큰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 제세 당시에 그 법회 때 모인 청중들이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원경을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법회에 동참한
내빈들이 하는 이제 인사 말씀이 아직까지 이제 세종 명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39부 중, 그래 이제 그, 39부 정도 신중들, 그분들이 이제 온갖 잡류 대중들과 또 보살 대중들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또 부처님이 앉으신 사자자에서 아주 많은 이제 보살들이 출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표한 그 10명의 보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3번의 공양구름. 차제보살이 각흥 종종 공양운 하시니 소위 일체만이 보화운과 일체연화묘향운과 일체보원만광운과 무병경계향념운과 일장만이윤광명운과 일체열이악음운과 무변색상일체보등광념운과 중보수지화가운과 무진 보청정 광명 마니 왕 운과 일체 장원 구 마니 왕 운이라 여시 등제 공양 운이 유불 세계 미진수어든 피제 보살이 일일 개흥 여시 공양 운 하사 우어 일체 도량 중회하야 상속 부절 하시니라. 모든 이제 사람과 일체 생명들이 이 세상에 산다는 이 사실이 그대로 불가사의하고 아성지 불가설 무량 무수의 공양구름을 수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어느 하루만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오랜 세월이 다 하도록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시성 정각을 했을 때,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눈을 뜨고 보니 온 대지가 전부 다 금강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놓은 우리 이제 그 함경, 제일 처음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저 하늘, 저 푸른 하늘을 하루 종일 쳐다봐도 저 하늘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때로는 그 하늘에서 흰 구름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이 마른 대지에 또 물을 주기 위해서 비도 내려주고 또 때로는 어떤 바람도 이제 불고 어떤 그 하늘은 형형색색의 어떤 그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공양구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3. 이제 세존을 돌다. 현시 운이에 우요 세존하사 경무량 백천잡 하시며 숙이 방면하야 거불불원에 화장무량 종종 보연화 사자지자 하고 각 의기상에 결가부자 하니라. 이러한 공양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세존의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백천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방향으로 따라서 부처님과 멀지 아니한 곳에 한량없는 가지가지의 보배로 된 연꽃 사자자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그 사자자 위에 결가부자를 하고 앉았습니다. 부처님을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지극히 이제 그 공경을 표하는 건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법당을 이래놓고 제가 이제 우리 부처님 뒤에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거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빙글빙글 돌도록 저렇게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놨고 저렇게 이제 통로를 이제 만들지 않은 어떤 법당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반대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그건 뭔가 하면은 부처님한테 왼쪽 어깨를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보이지 이쪽은 보이지 그리고 항상 우측으로 이제 도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볼 때는 이제 우리 오른쪽 어깨를 보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치 때문에 법당을 만들 부처님 모실 때는 제 뒤에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세존의 오른쪽으로 한량 없이 이제 그 백천분을 이제 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바깥에 이제 뭐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탑돌이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아주 부처님을 지극히 이제 공경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렇게 돈다고 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현재 이 이제 보살들은 모든 이제 그 부처님의 사자자에서 나온 보살들인 것입니다. 그 사자자에서 나온 보살들이기 때문에 그 사자자에 앉은 것은 사자자의 어떤 그 뭐 새끼 뭐 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살도 사자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법상을 우리가 이런 이제 사자자라고 이제 하는 것은 법상의 안전 모든 이제 그 사람은 사자이기나 또 이제 어떤 사자의 이제 새끼라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자자에 앉는 것입니다. 보살들의 덕을 이제 밝힌 시제 보살의 소행이 청정하여 광대여해하니라. 이 모든 보살들은 수행한 바가 청정하여 넓고 크기가 바다와 같았습니다. 이제 사자자에서 나온 보살들의 덕행을 이제 그 찬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덕행의 전체적인 것을 이제 표현하였고 또 보살들의 수행은 너무나 훌륭하여서 광대하기가 마치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덕 지혜 광하여 조보 문법하며 수순 재불에 소행 무예하며 능 입 일체 변제 법회 하니라. 지혜의 빛을 얻어서 보문법을 비추며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행이 걸림이 없으며 온갖 변제로 법의 바다에 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세 구절은 삼업이 이제 청정한 것을 이제 청정하고 광대한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고 또 마음의 이제 그 지혜는 보문법을 정득하여서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몸은 모든 부처님을 따라 수행이 이제 걸림이 이제 없으며 그 업은 또 일체 변제로서 넓고 큰 진리의 문에 능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문법이라고 하는 말은 넓고 큰 진리의 문에 이제 진리의 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덕 부사이 해탈 법문하며 주어 열의 보문 지지하며 이덕 일체 다라니 문하여 신릉 용수 일체 법편이라. 불가사의한 해탈법을 얻었으며 열애의 넓은 문의 지위에 머물며 이미 모든 다라니 문을 얻어서 일체 법의 바다를 다 수용하였습니다. 사자자에서 이제 그 출현한 많은 그 보살들의 삼업이 이제 광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법을 얻은 것은 청정하고 또 광대함을 또 밝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얻은 이제 그 어떤 해탈이고 또 다음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의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이제 그 다라니를 얻어가지고 일체 법문을 다 받아 가지는 것을 이제 밝혀 놓은 것입니다. 선주 삼세 평등 지지하며 이덕 심신 광대 희락하니라.
3세가 평등한 지혜의 땅에 머물며 깊은 믿음과 넓고 큰 즐거움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또 미래와 현재가 모두 다 이제 평등하다고 보고 또 지혜의 땅에 잘 이제 머문다는 것은 지혜가 광대하고 청량하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깊은 믿음은 반드시 광대한 기쁨과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든지 종교는 믿음이 이제 우선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우리 삶에서도 서로 간에 믿음이 돈독하고 아주 이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기쁨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부부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나라와 또 이 국민들 간에도 서로가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 서로가 편한데 그 이제 요즘 세상은 부부 간에도 어떤 믿음 잘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도 서로 간에 잘 믿지를 못하고 나라와 국민들도 서로 잘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이제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어떤 또 안 좋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우리 그 사회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이제 접해 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어떤 쪽으로든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변복치는 극선청정하며 허공법계를 미불관찰하며 시방세계 일체 국토의 소유불흥을 함근공양하니라. 끝없는 봉무더기는 매우 훌륭하고 청정하며 이 허공법계를 모두 다 관찰하며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 출연하시는 부처님을 모두 부지런히 공양하였습니다.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은 본래로 복의 무더기가 끝이 없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제 복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복은 한량없이 많이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자자의 보살들은 본래로 지닌 이제 복을 다 잘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닌 복을 잘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복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사자자는 이제 시방 법계를 다 이제 그 포용하고 있으므로 사자자의 보살들은 허공 법계를 다 잘 관찰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 또 모든 어떤 그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런 수승한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